가수 슬리피가 결혼 발표를 했다. 19일 슬리피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10월 결혼 소식을 직접 팬들에게 전했다. 슬리피는 저를 항상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됐다며 결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든든히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배우자가 비안에 있는 점을 배려해 조심스러운 시기에 조용히 식을 치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려고 한다. 항상 내 일을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점 잊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슬리피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하여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식을 올릴 예정이다. 슬리피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든든히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10월 예정이고 배우자가 비안에 있는 점을 배려하여 조심스러운 시기에 조용히 식을 치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항상 저의 일을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등원 유시스.